안녕하세요.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. 자, 바이올린 꿀팁 몇 가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저는 스케일을 어떻게 연습할까요? 스케일을 어떻게 연습할까요? 지난번 제 브이로그 보시면 잠깐 나오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스케일 규칙본이 몇 개가 있어요. 보통 칼플레시파와 갈라미언파로 나뉘는데요. 저는 갈라미언파입니다. 저희 교수님이 갈라미언 제자였기 때문에 그 계보를 잇는다고 해야 될까? 그래서 일단 스케일을 하나를 하죠. C메이저로 해볼게요. 자, 이 스케일을 연습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이냐? 제 자세가 모든 부분이 이 뼈마디 하나하나가 릴렉스 되어 있는지 그거를 신경을 씁니다. 일단 그 뭐 틀리고 안 틀리고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요. 다만 음정 그리고 이 힘이 풀려 있는지를 체크합니다. 그리고 특히 여러분 운지를 할 때 힘이 풀려 있는 거에 가장 기준점이 저는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할 때 이 근육이 최대한 힘이 빠졌는지,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데 있어서 왼손도 엄지손가락은 유일하게 지판 위에 올라가 있는 손가락이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바이올린 테크닉 메토드들을 보면 엄지손가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뭐냐, 아네소피 모터도 그렇고 뭐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요.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, 그러니까 이 두 손가락이 평상시에도 가장 많이 쓰이죠? 근데 이 두 손가락 사이에 얼만큼 엄지손가락이 편안하느냐, 얼마나 힘을 빼느냐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왼손, 그러니까 이 지판을 얼마나 꽉 쥐고 있느냐, 아니면 지판을 헐겁게 힘을 빼고 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오른손, 엄지손가락이 보이시나요? 이렇게 굽어 있어야 정상이에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활 테크닉 연습하는 거 TV 보면서도 연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활을 잡았을 때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 그만큼 능동성, 유동성이 없어져요. 내가 활을 쥐었다 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움켜져야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저는 포르테를 할 때 활을 이렇게 뒤집거든요. 그럴 때는 이 넷째 손가락, 새끼 손가락이 같이 조금 더 깊이 잡아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. 근데 그런 유동성이 없어져요. 이렇게 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. 다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을 때는 굴리고 뭐 뻗고 포르테를 그을 때는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조금 더 세 번째 손가락과 간격을 넓혀서 이렇게 힘을 더 얹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유동성이 사라집니다. 특히 이 활을 바꿀 때 이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. 그래서 스케일을 할 때 저는 그 부분들, 특히 엄지손가락, 왼손도 엄지손가락, 그리고 이 근육 이런 것들을 많이 살핍니다. 아,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. 저음을 했을 때 조금 더 손가락이 깊이 들어가잖아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간단 말이죠. 그러면 각도가 다 틀어져요. 그럴 땐 이 손가락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? 손가락이 솔선에 이 가장 낮은 선에 갔을 때도 같은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손가락만 간다면 이렇게 가요. 달라지죠, 손 모양이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달라지죠? 그걸 막기 위해 이 팔이 같이 이동합니다. 보셨나요?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 각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죠?
그러면 불필요한 우리의 연습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죠. 그런 부분들, 그런 자세적인 부분들, 정말 베이직한 것들, 얼마나 힘을 빼느냐죠. 사는 것도 힘을 빼고 살아야 되죠. 그런 것처럼 연주도 이게 잘 하려면 할수록 힘을 빼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스케일 연습할 때그 부분을 가장 신경 씁니다. 사실 연습할 때 거울을 두고 해야 되냐, 안 두고 해야 되냐, 굉장히 찬반이 많아요. 논란이 많이 되죠. 저는 개인적으로 왜곡 같은 거를 연습할 때는 거울을 계속 보면서 하면 왜 앞에 움직이는 TV 같은 게 켜놓고 연습하면 잘 집중이 안 되는 것처럼 이 거울도 사실은 뭔가 움직이는 또 다른 제 시선을 뺏는 무언가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계속 연습하는 거는 저는 추천하진 않고요. 다만, 이렇게 특히 스케일 할 때, 반드시 활이 가고 있느냐, 아니면 가끔 이 악기를 어떻게 괴느냐에 따라서도 악기의 방향이 틀어지면 보세요. 악기의 방향이 틀어지면 난 똑같이 활을 긋고 있으나 악기의 방향이 틀어지면 활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죠.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어깨의 컨디션 또는 내 컨디션 또는 뭐 목이 어느 때는 뻐근해서 이 느낌에만 맞춰서는 할수 없거든요. 물론 소리를 들으면 차이는 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늘 조금씩 조금씩 미묘하게 움직이는 거를 독일말로는 푸츤이라고 하는데요. 매일 생활 먼지가 쌓이잖아요. 아무것도 뭐 더럽히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청소를 하잖아요.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먹은 거 하나도 없어도 이를 닦죠. 그런 것처럼 스케일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줘요. 그래서 저는 보통 연습할 때 무조건 쉬었다가 악기를 잡을 때는 이 스케일을 하든 뭐활 테크닉을 연습하는 거든 그건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. 또는 더블스톱 연습하는 거든 그걸로 연습을 시작합니다. 좀 도움이 되셨나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.